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진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아, 좋아요 딱! 다음 구독 딱!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은요 마동석 형님에게 전화가 오는 괴담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바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범죄도시 보셨나요? 저는 범죄도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1, 2, 3 전부 다 봤는데 아! 우리 호진이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범죄도시를 못 봤을 것 같네요. 굉장히 아쉬운데 나중에 꼭 성인이 되면 범죄도시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마동석 형님에게 전화가 오는 방법이 무엇일지 바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뭐부터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et it. 자,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동석 형님에 관련된 영상들을 시청한 후에 마동석 형님의 사진을 뽑습니다. 아, 근데 이거 했다가 동석이 형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귓방맹이 한 대 후려치면 저 어떡하죠,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이 말랐기 때문에 동석이 형님한테 그냥 귓방맹이 한 대 맞는 순간 그냥 기절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호진이 친구들이 원했던 괴담이니까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새벽 4시에 동석이 형님 사진을 뽑고 주먹 모양의 이모티콘을 구해서 붙이십시오. 총 44번. 그 다음 동석이 형 보고 싶어요 라고 44번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진짜일지 가짜일지 진호님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이 형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Let's 아끼리. 자, 호진이 친구들 첫 번째 영상은요 이웃사람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마동석 씨 연기인데요. 아무래도 저작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은 저 혼자 보고 여러분들은 짤 한 번씩 나올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와, 이거 진짜 레전드였지. 와, 이웃사람 저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요. 이야, 우리 동석이 형님 진짜 엄청 무섭습니다. 연기가 진짜 살아있어. 아니, 살인마도 동석이 형님 보고 쫄았어. 진짜, 와, 우리 동석이 형님 진짜 퀄리티 질입니다. 6학년이냐. 이야, 아니, 어떻게 살인마가 동석이 형님 보고 쪼냐? 여기서 한번 보구나. 아마 이게 내가 알기론 여기서 이제 저 살인마가 누구 죽이려고 이렇게 쓱 보던 건데 저 주차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화내는 걸? 동석이 형님 역시 진짜 엄청 강력합니다. 와, 진짜 질인다. 역시 우리 동석이 형님. 저도 이제 마동석님 나오는 영화는 거의 다 챙겨보는데 와, 이웃사람 오래간만에 한번 더 봐야겠는데? 와, 근데 이분도 진짜 연기 너무 잘했어. 뭐야, 아, 여기서 이제 복수하려고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야, 이야, 웃기려고 그러려고 그러나. 와, 바로 참교육 당해. 이야, 와, 이야, 이야, 파워 싸대기. 야, 나도 저거 맞으면 그냥 골로 갈 것 같은데? 이야, 하여튼 여기까지 봤는데 역시 우리 동석이 형님은 진짜 퀄리티가 지린다. 아니, 영상이 5분짜리인데 집중이 너무 잘 됐어. 이 사이코 살인마 연기도 너무 잘하고 우리 동석이 형님도 연기 너무 잘하고 와, 이걸 보니까 오래간만에 이웃사람이 보고 싶은데요. 한번 이웃사람 다시 봐야겠네요. 자, 호진이 친구들 동석이 형님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한번 사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진일지 기대가 되시죠? 사진이 나올 때 아주 멋진 우리 동석이 형님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진이 친구들, 동석이 형님의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우리 동석이 형님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면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모양 이모티콘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 주먹 모양 이모티콘을 어디서 구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잠시 게다음을 다시 볼까? 주먹 모양 이모티콘 및 주먹 모양을 그려도 된다. 아,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가로치고 주먹 모양 그림을 그려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주먹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어떻게 주먹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 주먹을 한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주먹 같잖아요? 이제 주먹 44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49분이고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총 44개의 주먹 모양을 그렸고요. 이제 동석이 형 보고 싶어라고 44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이 형 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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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 44번에 동석이 형 보고 싶어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과연 동석이 형이 정말로 나타날지, 나타나면 꼭 사인 받아야지. 어디다가? 팬티에다가, 팬티에다가 사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진이 친구들, 이제 4시가 다 넘어갑니다. 근데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역시 우리 동석이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 줄 리가 없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동석이 형님! 우리 동석이 형님 여러분들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석이 형. 여러분들 동석이 형한테 함부로 까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다음부터 이런 괴담 하지 않을게요. 너무 무서워서 오줌 지릴 것 같습니다.